2021 ALL 시즌 3 오늘 개막전 경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바로 호응했어요. 미리 때려 넣습니다. 체력 많이 빼놨는데요. 각 나온 것 같죠? 네. 자, 뒤쪽에서 깔끔하게 빠져나갑니다. 자, 그런데 르블랑. 네, 르블랑이 와서 막타를 치면 최대한 시간을 끌어주고 있죠. 네, 르블랑한테 킬을 안 주려고. 버틸 거야. 어? 저 봤거든요. 왜곡 모바. 이거는 르블랑에게 킬을 넘겨주네요. 이거 호쭈가루 약간 승부를 보는 느낌입니다. 자, 캐넨님이 좁히고 각을. 자, 위에 캐넨, 르블랑. 일단 캐넨 먼저 견제. 자, 그리고 저 일단 전령을 먹었는데 그라가스가 허무하게 잡혔고요. 커튼콜. 그레이브즈가 대기 중. 근데 이쪽 두 명 내려와요. 힌트 모르가나도 이미 내려오고 있어. 전멸까지 쓰면서 그리고 승자기도 서버가 해볼 만한 포인트는 있는 것 같은데 노틸러스요. 노틸러스 잡혔습니다. 어? 자, 그리고 지금 혹시 수도 폭발 살짝 피해주고 예. 추가적인 킬까지 이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지인이 하나, 둘 그러니까 피해본 거죠 왜곡을 일부러. 하지만 그쪽은 오히려 킬들은 잡아내고요. 고춧가루 폰까지 날리동 와요. 근데 대박 들어가는데요. 이거를 두 번째 드래곤을 드래곤. 우승 경험자들이 또 깔끔하게 챙겨갑니다. 네. 이거 라인 클리어 위에서 전멸 돌아오기 직전이거든요. 전멸 없어요. 와, 그냥 잡혔어요. 물론 그 비할 바는 아니지만 타치까지 잡으면서 싸움 열면서 그리고 그레이브즈가 근데 웨이브 없어요. 오히려 역습. 근데 네, 이거 노틸 잡긴 했지만 그레이브즈 아까 전멸 썼거든요. 딜이 부족했고 오히려 양현수처럼 쿨이에요. 빠졌어요. 지금 칠 수 있나요? 이제 우승 경험자들이 먼저 치고 빨리 먹는 게 나아요. 상대 궁 돌아오기 전에. 네, 스킬 가속이라 공속이 올라가는 버프이기 때문에 건진 하나 좋거든요. 우승 경험자들 조합에. 자, 일단 드래곤은 가져갔고요. 이대로 그냥 빠져나가면 너무 부드럽게 나가는데요. 너 마나 없잖아. 전멸 진 컨튼콜 반대로 한다요. 다음 스킬. 저 마나가 없어요. 마나가 없어요. 대략 한 5-6초 정도. 그런데 반응했고 순식간에 지금 데미지가 들어왔어요. 사실 지금 부족 폭발. 빠지면서 역으로 반응했어요. 자, 그런데 서로 조직의 활용 이렇게 되면은 그라가 잡혔고요. 영은 어떡하죠? 이러면은 줌바트가 르블랑 부활 순간이동. 르블랑이 와서 치면서 상대 밀어내고 그래야 될 것 같죠? 오히려 이거 국어를 너무 물러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집중하고 있었어요. 인중에 맞았어요 스킬을. 국어와 함께 박재현이 카운터로 들어가면서 최기명의 또 스킬 연계까지 들어가면서 글쎄요. 영웅 챙겨갑니다. 자, 믿었죠? 최기명? 전면 뒤로 빠졌고요. 그런데 잡았어요. 오히려 미드 쪽 밀렸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거 아파요. 네. 아파요. 아파요. 아, 그래서 살이 쪄가지고 킬각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 욕심을 내봤는데요. 오, 죽었어요. 이러면 일방적으로 또 그러면 그러니까 상대 모르가나 같은 피. 이게 잡혔죠. 국어가 잡혔어요. 국어의 닷줄결인 굉장히 매섭습니다. 예측샷. 그리고 또 폰 예측샷. 와. 그리고 그레이브즈 마크하고요. 폰 결국 점날. 오, 스킬 연계 되지 않았습니다만인 주요 챔피언들 둘이 김두근장 양현수처 미리 써놓고 네, 그리고 진이 지금 근데 빠져나가긴 했습니다. 진이 와요. 진 아파요. 캐넨도 왔어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우승 경험자들 한 명씩 상대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킬포 걸렸어요. 넘어버리면서 마무리. 외로운 상미 전사 인간 넥서스 이상호가 1데스를 기록했습니다. 팀 내 유일 노데스였던 이상호. 이상호 마저 흔들리네요. 그렇죠. 이상호가 이렇게 무너지네요. 이상호가 호춧가루의 최고의 보루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론까지
영혼, 바론, 장로 다 가져가요. 오브젝트 오브젝트 다 챙겨왔고요. 전령도 사실 생각해보면 첫 번 전령 못 가져갔잖아요. 호축가로 갑니다. 누군가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라가스를 중심으로 커튼콜 불러가라. 근데 폰이 오히려 표정으로 앞에서 포지션 잡고요. 오 르블랑! 르블랑 이게 울며 겨자먹기로 들어간 네. 느낌인데 바로 터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서히 뒤쪽으로 물러나서 와 전령이 장로의 힘이에요. 공로의 장로의 자녀도 위험. 모두가 위험합니다. 톡 톡. 그러면서 이상호 살아남았습니다. 경기 마무리됩니다. GG. So, 브라움이 너무 아예 앞에 있었거든요. 이건 깔끔하게 잡아냈습니다. 당겨졌고 이러면 또 포트 안쪽으로 밀고 3대 2대 그리고 릴리아 등장 피해주고 하지만 결국 잡았어요. 예. 아까의 그런 플레이 때문에 뛴다. 네, 파트 왔어요. 버드 자 이거 자 케이틀린 레오나가 막아줄 수 있나요? 일단 회복 쓰면서 오히려 역으로 역으로 그래도 잡고 잡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달이 등장 릴리아를 쫓아냅니다. 자 바텀 쪽 이거를 캐틀린 전면까지 썼어요. 깔고 그리고 그래도 돌풍으로 와 너무 피했고요. 릴리아 기동력을 활용해서 전면까지 활용. 근데 순간이동 그리고 브람 잡을 수 있나요? 방패는 들었습니다. 잡을 만한 쪽 오히려 아피리우스 잡았어요. 화력으로 이건 의미 있죠. 자 그리고 싸움 이어지는데 레네톤이 힘 발휘할 수 있나요? 무기력하게 괜찮은데요? 선체로 죽었어요. 축가로 레네톤 그냥 제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흑조 폭발 스톤콘 꽝 잘 잡았고요. 그리고 하나 둘 다 잡았어. 이거 축가로 에이스 축가로 세트 트리플 킬. 그럼 바로 앞으로 안 되면 될 때까지 그웬이랑 잡자는데 그웬 잡을 수 있나요? 그웬 잡을 수 있는 그웬인데 그웬 그웬을 그웬 그웬을 그웬 그웬 바르지 그웬 오히려 결론은 뭐냐 역습.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맞습니다. 그웬의 장점이 드러났어요. 멋심하게 터지고 있죠. 네. 그리고 앞에는 전장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 화력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 지금의 불리함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넣어낼 수가 있을지 세트와요. 전멸로 다 빠져나갔는데 한 번 더 물렸어요. 어거지로 물면 네, 답이 없어요. 와 비장한다. 역시 앞에 사냥꾼 세트. 자 돌풍 케이틀린 약하긴 걸었지만 마지막 기회예요. 우승 경험자들 전환하면 변수가 없어요. 근데 레오나가 그러니까 무리하게 바론만 안 치면은 싸우면 딱히 없는 느낌이거든요. 그냥 싸우면 네 싸우면 이거 지금 전투 변수 판테온이 레오나를 치고 있는 게 이게 좀 오래 걸렸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그웬 어떡하나요? 그웬 아예 그냥 뭐 싹둑 그웬을 못 잡아 건들 수도 없어요. 그웬 네. 어떡해요? 판테온 합류 판테온 퇴각 네. 아하 일방적인 학살의 현장 살을 주고 뼈를 친다. 제대로 먹혔습니다. 이상호를 대주고 상대 주력 딜러를 섬멸한다. 너무 네. 이득 웃으면서 와 그럼 이번에는 이상 1대스만 하고 게임 끝내나요? 와 그리고 야. 오히려 압도적이에요. 1세트 본인들이 졌던 것보다 더 압도적으로 상대를 치고 눌렀습니다. 그리고 스냅의 선픽 레넥톤도 맛이 좀 살아나지 못했네요. 그렇죠. 그대로 경기 마무리됩니다. GG! 이게 동점을 만들어내는 호축가루입니다. Like a phoenix, you burst in a fire burn. A thirst and desire you transform right up in a flash. You spread your wings to rise from. 미리미리 때리는 네. 플레이. 이거 쉽게 줄 생각이 없죠, 호축가루도? 그렇죠. 네. 자 서포터들이 능력을 찍진 못했고 일단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자리를 너무 잘 잡아놓은 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브라운 순식간에 잡혔어요. 그리고 전령 가져갈 수 있겠네요. 저 이거 리셋된 걸 봤어요. 오호. 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들어가기 껄끄럽긴 네. 합니다만 국어 6렙 찍고 오는 게 되나요 미드에서? 그게 제일 큰 변수인데 지금은 안 되고 시간이 아니 하나씩 하나씩 지금 네. 아 이거 너무 안일한 플레이 같은데요. 지금 벽 뒤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스틸도 실패했고요. 네. 강조는 안 했지만 폰에 신드라가 근데 지금 아이템 충분히 나온 상태가 아니라서 이거 오히려 되게 아니야.
시차를 너무 길게 했나요? 전멸은 있는데. 자 이거 스킬 아 전멸로 네. 미리 상대의 퇴로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이상호. 탈출까지. 네. 이거는 곱게 무조건 잡았다고 봐야죠. 네. 깔끔하게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미드 쪽 공성 성공. 케이틀린이 계속해서 지금 돈을 쓸어 담고 있는데요. 이게요. 그래서 신데라 킬은 좋은데 저 신데라 순간 이동이 있어서 여기서 승부 봐야 돼요. 와! 그래야 용까지 안정적으로 먹습니다. 자 루시안까지 그리고 등장 줌바트 일단 케이틀린 쫓아내고 그리고 위쪽에 전하대 높은. 전하대 잡아냈어요. 아칼리가 킬 먹었습니다. 그리고 케이틀린 괜찮아. 아 삭제됐어요. 노우미 네. 멋진 활약을 보여줬어. 그리고 안 보이다가 갑자기 꽝! 수도 뽑아줘. 내가 아칼리 아 이거 잡혔죠. 잡았어요. 이러면은 아칼리 킬도 가져갑니다. 그리고 전령 미드에 풀어놓고 접근하에 대치 국면에서의 신드라 역할도 중요하겠고요. 방패 썼어요. 방패 썼어요. 방패 약간 밀어내고 이거 지금 먹겠다는 거죠? 어? 팀장님 먹었어요. 자 그럼 한타 빠져나가나요? 네. 그럼 잡혔고 일단 라칸 죽었고요. 그리고 뭉쳐있는데 이거 루시안 이쪽... 궁각이 좀 이거 돌려보내나요? 네. 여기까지 한 번 더? 오, 저거래! 오, 불안 죽었어요. 그리고 뒤로 더 아니, 이게 이렇게 되네요? 더 때문에 위로 가야 되는데 비자 한 발 맞아주고. 오, 못 가요. 그런 생각이 들. 강신 쓰면서 연계는 됐어요? 자, 더. 오, 한타. 예, 잡았고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끊어주고. 와. 접근화 때문에. 예, 방패. 그거가 한번 템포 끊어주고. 네, 네, 오, 그러면서 앞에 오, 도망! 아, 먹었어요! 이달리가 먹었어요! 아, 이어스틸! 내가 먹었어요! 그리고 그라가스 죽었거든요? 그리고 아, 그리고 전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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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혹시? 아, 아, 어, 아니, 못 근데, 맞췄어요! 이거를 아, 못 맞췄어요! 저게 못 맞췄어요! 저거 맞췄어요! 아, 아, 저거 맞췄으면 무조건 킬날인데 아, 근데 이게 어, 이거는 나름 오, 나름 오, 슈퍼플레이! 슈퍼플레이! 좋은데요? 자, 더 저 때문에 약간 시간 지연했죠. 그레이브즈가 움직이고 그레이브즈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드래곤 움직이고 있고요. 용용용용용 먹었어요. 먹었고요. 미드 서포 교환이면 나쁘지 않아요. 예. 이상호 어쨌든 잘 도망가면 비장이 한 도망가면 도망가면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지만 건지인 혹시 변수? 어? 거기가 아닌데 포탑도 있어요. 자, 지금 집 가고 있어요.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가가지고 덧도 깔겠죠. 갑자기 이게 심지어 어? 그리고 이니시 먼저 이니시 걸었어. 와 터뜨렸어요. 니달이 가네. 점프로 터뜨렸어. 그리고 케이트에 소초가 있어요. 예 이거 드론도 먹었고요. 자 한번 영혼 효과라도 좀 보여주나요? 누가 죽어서? 어? 누가 좀 죽어주면 안 되나요? 우승 경험자들? 이상우가 방패! 춤뽕박이 아 네. 누가 좀 죽어서 영혼 효과라도? 우와. 아 초라대! 야 관자놀이에 제대로 꽂혔는데요? 아 기분 나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본진은 레넥톤이 네. 라인을 밀면서 우승 경험자들 차근차근 고춧가루를 몰아붙이면서 경기 가져갑니다! GG! Oh, 이거 좀 이거는 이거 국어 선수 전멸 있거든요. 어 근데 갑자기 안 모빙? 자 레오나 쪽 레오나 전멸 있어요. 맞아 주고 전멸로 흡수하면 어? 그냥 깔끔하게 죽겠다. 네. 대처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레오나? 그림이 좀 이상하죠? 어 스멜 선수. 아 이게 그러니까 어제 갑자기 아 이게 한쪽 돌이 확 뚫어야 되는데 오히려 보송 많이 받았어. 진! 국어의 갈리오가 기다렸다는 듯이 도발 걸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어요. 춘봉박의 스턴 연계까지. 아 네. 국어 선수의 갈리오 좋은데요. 네 이거 미니언 웨이브 안 하면 어차피 미드 못 밀고요. 네. 그쪽 폭발! 예측 좋았어요. 근데 연계 안 됐어요. 아 이거 오히려 이상하고 잡혔어요. 아, 스맵이 계속 어그로 끌어주고요. 아 강신! 그런데 아! 책임형! 영웅 출연까지 아 스맵 살았어요. 단단합니다 우승 경기. 책임형! 캐리머신 최기명! 정조준! 오조준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드래곤은 우승 경험자들이 챙겨갑니다. 아 스맵의 위치가 정격기도 그렇고 채팅창에 후춧가루의 팬분이 스맵 포지션에 대한 아주 강한 욕설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상해! 잘렸어요 정조준까지!
먹었습니다. 무슨 남자들? 어? 막 망설여 이거. 밀겠죠, 밀겠죠. 밀긴 밀었습니다. 네. 목표물 예상금. 이렇게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발언을 뺏기긴 했습니다만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어쨌든 네. 챙겨와야 돼요. 레네톤이 돌아옵니다. 레네톤 돌아와요. 뒤잡을 수 있어요. 공간의 공! 계속 밀고 옵니다. 이지가 앞비전! 앞비전! 누르세요. 영웅 출현! 이지를 포지션이 이제 오히려 넘어갔고 좋아요. 오히려 좋아요. 이건 다 잡았어. 다 쓸리는 거 빼야죠. 알고 있었네요. 네. 나를 눌러 들어오면 내가 이렇게 포지션 잡으면 된다. 앞비전! 지금인가요? 볼 수 있는 거? 지금이니! 와, 무슨 지금이니! 자, 여기서 이치를 한번 두개를 눕고 나서 잠깐 살아라고 네. 잠깐 살아요. 사이온이에요. 사이온인데 사이온이에요. 사이온 살아는데 왜 이렇게 세요? 킬레폰 캐틀이 죽을 뻔했어. 네. 자, 그리고 오, 라이즈 왜 그리고 또 갈리오도 사이온처럼 잠깐 살아나서 이게 흑혈로 체력을 유지해주지 않으면 네, 오, 그래도 쭉 빠지고요. 내가 갈 때가 그래도 이제 죽어요. 웃기고 맞아. 자, 오마저 마무리가 되면서 오는 살았고요. 미드 쪽 쭉쭉 밀고 갑니다. 웨이브는 살짝 남아 있는 상황이고 넥서스 두드리고 있는 우승 경험자들 바론 버프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게 참 네. 이제 끝났네요. 하지만 웨이브가 아직 살아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상대 부활하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뒤쪽으로 빠지면서 완벽한 승리를 꿈꾸고 있는 우승 경험자들입니다. 아, 너무한다. 하나 진짜 오늘 저렇게 때려서 쫓아내. 와, 정말 독하다. 게임 잘하네. 나는 부활. 오, 살아납니다. 또 살아나요. 좀비 네. 옵니다. 뭐 힐 한번 주나요? 좀비 이지리얼. 아, 아니 막 다쳤어요. 그래서 여기도 부활. 와. 오, 이거 네. 저기도 부활. 여기 또 들어오서 부활. 김봉박. 아. 네. 오큐 보여줘. 그대로 쌍둥이 네. 포탑. 앞전멸. 3초 전 앞전멸 온. 아, 그런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슬프다. 부활했어요. 그대로 경기 마무리되기 직전. 혹시 GG.